빙고 이 엄마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 장가 가도 되겠죠? 장가 가도 되겠어? 아 이거 딩고 X새끼들 때문에 괜히 뽐뿌 와가지고 이건 못 보면 기준다 진짜 X같은 거 니네들. Don't call me, don't call. 통화했을 때 하루 만에 그 번 돈을 쓰고 싶다라고. 나 돈 많다니까. 빨리 써야지 또 돈을 팔지. 사거나 닥치는 대로 좀 다 박을 거야. 왜냐면 말 그대로 이건 내 소중한 내 돈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지. 어 이렇게 또 딩고랑 또 어 플렉스 하게 됐지 뭐야. 잘 된다고 또 어 좀 빨고 싶나 봐. 야 알지? 이거 아 니들 개 같은 거 이 개 같은 거 이게 그렇게 사고 싶니 이게? 야 씨발 그 좆됐다 미친놈들아 사지마. 사지 말라니까 개새끼들아. 어 6천만 원 팔았잖아 이런 걸로. 이게 내 은행이잖아. 순수익이 한 3천 되거든. 3천? 조금 보태가 하나 조지려고. 자 이런 게 이제 소플렉스. 이게 이제 대플렉스. 그리고 오늘은 특대플렉스. 내가 또 돈을 이렇게 갖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어, 봄도 오고 이러니까 오늘 플렉스 하고 싶지 뭐야. 일단 돈을 좀 세봐야겠다. 또 이거는 샀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4천. 봄이니까 이렇게 아껴뒀던 것까지도 차갑게 또 써야지. 아 그래 하나는 남기자. 맞네. 아, 돈 쓰기 좋은 날씨야? 아, 그래. 여기 누가 이거 붙여놨는데? 이게 내가 붙인 거 아니야 이거? 강동에 또 자랑. 강동에 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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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이제 성공한 남자밖에 살아야지. 오늘 그냥 싹다 조지다. 아 무거워. 아 또 뭐. 아 그래. 아 그냥 뭐 놔두지 뭐. 아. 아 존내 불안하다. 아, 안 되겠다. 아 이거 내 품에 꼭 둬야지. 고마워요. 조심히 가요. 에이. 윗니를 뜨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네. 오케이. 이게 뭐예요?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알지네이트라고 그러고요. 한 번만 해주세요. 힘 풀어주시고요. 어. 아직 놓지 말아주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다시 아 네 깨물지 말아주세요. 네 우 해주세요. 네, 입 다물고 5분 정도만 기다려 주실게요. 어우 이빨 되게 큰 편이세요. 건치야 건치. 네. 좋은 금이 되어 돌아오거라. 빠그. 네 아린님 그릇이 완성됐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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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셔도 되는데. 한 번만 해드릴게요. 오케이 주세요 그냥. 어, 좋네. 에이. 잘 부탁드려요. 오케이. 아, 돈 쓰기 좋은 날이야. 나의 제2의 고향 종로 상가에 와버렸지 뭐야. 아니 지난번에 그 이태원 캠프에서 술 먹고 놀다가 반지 하나 잊어버렸거든. 그래서 오늘 또 한참 써야 되니까 하나 하려고. 빠그. 안녕하세요. 저 반지 좀. 네네네. 아니 근데 선생님 이런 거 말고 좀 더 큰 거 그런 거 없나? 좀 더 약간 간지나는 거? 아, 이런 거. 아, 또 여기 있네. 오, 이게 딱인데? 오. 오.
100만 원 딱. 어. 에? 주세요? 그거 그냥 뭐. 뭐 고민하니? 100? 세 보세요? 아, 세는 거 있어요? 저도 저거 집에 하나 있거든요. 세는 거. 이쁘죠? 아, 장가 가도 되겠죠? 장가 가도 되겠어? 약간 근데 이게 약간 헐렁하지 않나? 이렇게 빡세 끼면 여기 손 빨개져요. 빠질 느낌인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어요, 살짝? 이게 반지를 샀더니 또 주스를 주지 뭐야? 개꿀띠. 아 이상하게 이거 끼고 먹으면은 이게 주스에서도 중금속 맛이 나지 뭐야? 이거 성공해. 그 냄새가 나네. 내가 종로의 왕이잖아. 어떻게 너무 멋있어. 또 여자들이 이렇게 너무 쳐다보니까 피곤한. 이제 준비는 됐고 본격적으로 X 같은 거. 4천만 원 조지러 가자. 돈 쓰기도 힘들다. 지금 모범 타고 안산까지 왔지 뭐야. 어때 딸이 어디 있을까 넥스원. 받은 게 있을 텐데. 이거. 아이 작아 이거 안 되겠다. 조단 날아가는 모양. 안돼 염딸을 담으려면 의리 해야지. 빠그. 바로 이거네. 와 존나 크다 진짜. 됐다 제발. 이거지. 방패 같은 거. 형이 한번 타봐도 돼요? 네. 오케이. 어머. 이거 발판이. 누가 이거 이렇게 티셔츠 쪼가리 팔아가지고 캐딜락 사니 같은 거. 이거 살게요. 4천. 자. 오케이. 내 딸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빠그! 계약서를 쓰시면 되시는데 4천만 원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 이거 뭐... 이거... 또 연비가 이게 5라 그러던데? 연비가요? 네, 이 연비 몇이죠? 연비가 5.9 정도 나와요. 근데 또 선생님 요즘 시대에 이 5로 이걸 어떻게 탑니까 이거? 이런 것도 절감 되 근데 이 차는 연비 보고 생각하시는 분은 탈차가 아니에요. 저는 보는데 저는 개 걱정되는데 지금 좀 기름값 정도 좀 빼주세요 뭐. 많이는 아니고 많이는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기름값 정도 뭐 한 10년치 저는 기름값 걱정하시는 분 탈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여유 있고 품위 있고 있는 그죠. 또 품위는 있지. 품위는 있는데 기름값이 없네. 빠그.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원래 4천이잖아요 원래. 3,900을 말씀하셨으니까 3천 어때요? 3천이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이 차는 이제 다른 분한테. 아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음하시는. 조절을 해보자. 조절을 해보자 이거 좀. 제가 서울 지금 강동에서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얘는 승차감도 좋고 튼튼하고 안정성 있고 품이 있고 그리고 음성하고 예산이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3,500 어떻습니까? 오케이 좋다 딱 좋다. 네 잠깐만요. 이게 아직 그러면은 36에 가시죠. 36 어때요? 36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고 그래요. 소개해 주실 거라 생각. 네 제가 또 여기저기 제가 지금 유튜버가 지금 난리가 지금 다 얘기할게요 지금 사장님한테 오면 정직하고 좋은 차 깨끗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제가 그냥. 입에 달고 우리 엄마 데려올게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진 본다 생각하고 3,680까지. 오호! 좋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또 입을 잘 털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사인만 하면 되나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돈 세면 되나요? 이제 세면 되나요? 이제. 무섭네. 없어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다. 아유, 이봐 이게 내가 산 게 맞다니. 아 진짜 빨리 멋있다고 말해. 멋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거 멋있는 건데. 근데 이거 있으면 좀. 여자 꼬시기엔 쉬울 것 같은데? 이걸 타는 남성 딱 파스타 먹을래? 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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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에 4천을 태웠네? 여자친구 만들 수 있겠다. 외제차를 샀나? Don't call me. 전화하지 마라 이제 이봐 아무도. 딩고 이거 이 돈 못 뽑으면 뒤진다 진짜 개 같은 거 니네들. 가시죠 사장님. 그래. 어, 부자는 간다. 어, 그래, 그래. 딱 봐. 부자를 봐봐. 어, 그래. 와, 이게 실감이 안 나네, 진짜. 아, 나 지금 생각하면 좀 미쳤나 봐. 이걸 사보지도 않고 샀네, 진짜. 이거 살게요. 마음에 듭니다. 아, 근데 차 버튼이 더럽게 맞네. 아유, 이거 언제 다 살펴보냐, 이걸. 아, 근데 이게 블루투스가 안 돼, 이게. 아 이거 설마 CD 넣어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벅스는 있겠지. 차는 깨끗해? 아 이거 이거 음료수 흘렸네? 아 끈적거리는데? 뭐야 이거 환타 냄새 나는데? 아 지금 보면 볼수록 자꾸 뭐가 나오네. 빡! 이건 뭐 또 텔레비도 있다 그랬는데. 어, 이상하다 이거 또 안 되는 거야 이거? 아, 내려오네. 아, 이거 쫄아가지고. 어, 봤지? 어, 내 차 TV 있잖아. 봐봐. 나, 이거, 나 여기 부스 꽂아가지고.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DVD. 어디? 어? 잠깐만, 뒤. 아, 거기서 한번 틀어봐, 거기서. 조심해서 넣고. 조심해, 조심. 아, 달그락 소리 나지 않게 좀 넣어줄래? 그래. 거기서 좀 켜봐. 그래, 거기 뭐. 이거 닫고. 아, 저 왜 이렇게 달그락돼? 하지마, 하지마. 꺼, 꺼. 아, 손대지 마. 이제 손대지 마. 어허이! 얘기하고 만지라고! 이건 품격이 있는 사람만 만지는 차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지금. 빠그! 아, 근데 여기 자기가 내 차 같지가 않아, 뭔가가. 이게. 아, 묘하게 스케줄 가는 기분이네, 이게. 이거 아닌데. 이거 여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행사 뛰는 줄 알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카니발 느낌인데, 이거 진짜? 카니발하고 틀리지. 그죠, 사장님? 이거 품격 있는 차죠? 그래. 품격 있는 남자예요. 아, 씨발. 아니, 고기도 먹어본 놈이 한다고. 이게 전혀 편하지가 않아, 지금 이게. 품격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네. 빠그! 아, 차 사면 해시 수환이랑 차 정모 한번 하기로. 차 정모. 나도 최근에 그 이거 질를까 말까 그러다 해시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었거든. 걔가 최근에 포르쉐 질렀으니까. 아, 그럼 통화 한번 해볼까? 또 이거 살 때 수환이가 해시가 용기를 많이 줬거든. 이거 질를까 말까. 여보세요? 빠크. 빠크. 야. 네. 소리 들리니? 어떤 소리요? 존나 큰 엔진 소리 들리니? 어? 어떤 걸로 가셨습니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조졌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아니에요? 어, 미쳤다. 존나 크다.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야, 캐딜락 방패야. 와, 형, 아, 조만간 진짜 접선 한번 하시든. 그래, 우리 딱 우리 차 모아가지고 아... 우리 딱 인스타 한번 하자고? 인스타 하려고 차 샀잖아? 아, 피드 하나에 4천을 태웠네? 우리 빨리 조만간 접선해서 사진이나 하나 박자? 너무 좋습니다. 제가 형 캐딜락 있는 대로 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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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주차장 간지 나는 대로 내가 한번 섭외해 놓을게.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고마워. 오케이 됐어 됐어. 아 통화하니까 좀 자신감이 살아나네. 한국 힙합 됐다 이제 캐딜락으로 그냥 내가 다 쓸어 먹어야겠다. 어? 아 또 아 이거 쌈디가 또 뭐 샀냐고 물어보네. 그럼 또 느낌 있게 요거만 찍어서 보내야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 아유 아유 원기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 시크해. 나는 과연 오늘 차랑 좀 더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무슨 자고 가겠습니다. 어, 자 오늘 고생했고 빈 거고 기다리고 전화하지 마. 난 잘 거니까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어,